운동하는 짝꿍이 있어서 좋네요. 그래요. 운동 잘하는 남편 만나가지고 오래 살아서 고마워요. 아이고, 항상 고마우세요. 더욱더 더 해가지고 더 많이 살더라요. 100세까지 살더라요. 아이고, 천만의 말씀이요. 신용하시면 100세 되세요. 100세가 뭐예요? 물 겁니다. 그래요. 150세. 자다 혼자 가면 안 돼요. 네. 자다. 같이 가. 누워, 누워. 눈 감아라. 손잡고. 평생을 사랑해준 예쁜 내 남편과 꿈속에서도 아이고, 함께하고 싶습니다. 저렇게 좋으실까? 다음 날이 됐습니다. 하루 중 할머니가 가장 좋아하는 시간이 왔는데요. 할아버지와 데이트입니다. 할머니도 안 계시고. 안 계시고 하도 그때 한번 왔어요. 야, 예, 그러셨어요? 하루 두 번, 무슨 명목이든 데이트를 나오시는 게 두 분의 평생 습관이라고 하세요. 나란히 앉으셨어. 네, 앞에 데이트입니다. 그건 오늘도 아닌데, 이거는 오늘도 아닌데. 오늘도 아닌가 봐요. 아버님, 오늘은 무슨 바람이 부르셨어요? 오늘 데이트 바람이 불었어. 데이트. 같이 데이는 데이트. 토요일, 일요일 되면 뭐 영원히 갔다 이거. 미식하루도 댕기고, 아직도 고 어휴. 예, 토요일 일요일 되면 집에 안 있었어요. 건강하시니까 가능한 그렇게 거예요. 그렇게 지금도 토요일 일요일 되면 어르신들 2년에 한 번 꼴로 영화 보시거든요. 옛날 생각이죠. 데이트를 할 때마다 늘 가슴이 두근두근 하셨답니다. 그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서로를 이해했기 때문에 정말 평생 다툼 한 번 없이 화목하게 지내셨다고 해요. 저는 내 빵가 왔어. 잘했군, 잘했군, 잘했어. 아유. 그렇게 내 마누라, 예. 뭐 아내가 조금만 이렇게 챙겨줘도 칭찬을 저렇게 많이 하시는. 그게 큰 비법인 네. 것 같아요. 남편의 모든 게 사랑스럽고 더 챙겨주고 싶은 그런 방법이 될 것 같아요. 예, 예. 보십시오. 아이고. 아이고. 나는 당신 옆에 있어서 항상 행복해요. 어머. 힘 닿는 대로 목숨 다할 때까지 사랑하고 도와주고 예뻐해주고 같이 생활하고 이라시. 진짜요? 20살 신부가 사랑하는 신랑의 마음을 전해받은 그날, 권옥기 할머니 인생을 사랑으로 채워준 생애 최고의 날이었습니다.